자, 이번 시간에 이제 아까 이어서 농민전쟁 이후의 사건 전개 흐름 볼 텐데, 시모노세키 조약 한번 했었죠? 청이 일본한테 시모노세키 조약 맺어가지고 요동반도 대만 평화도를 할양한다는 거,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자, 요거 보세요. 쪽발이가 요동반도까지 진출한 겁니다. 일본까지 진출을 딱 하니까 청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근데 전쟁에서 깨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동반도를 준 것이고, 이게 랴오강인데 이게 요동이죠. 랴오 동쪽 요쪽까지 차지하니까 이걸 싫어한 나라는 청이지만 당연히 전쟁에서 패해서 준 것이고, 그러면 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러시아 세력이 연해주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까지 진출하는 걸 싫어했던 러시아 세력은 야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러시아는 독일하고 프랑스랑 연합해가지고 일본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뭐라고 압력을 넣냐면, 요동반도를 청에다가 반환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귀국은 군사적인 위협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외교적인 표현은 굉장히 이게 이 은유와 함유와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군사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대놓고 깝니다. 하니까 일본은 이거 뭐야, 이씨 하고서 한번 러시아랑 한번 붙어? 이런 생각하는데, 독일도 그러는 거예요. 귀국이 청에다가 요동반도를 할양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위협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프랑스도 귀국이 청에다가 넘기지 않으면 군사적인 위협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뭐, 삼국이 전쟁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런, 만약에 러시아만 단독만 그랬다면 청일전쟁에서 이겼던 그 승세의 기세 가지고 러시아랑도 한번 붙으려고도 했는데, 이거 좀 곤란한데? 그래서 일본은 본국에 딱 전달합니다.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라 그랬더니, 그럼 다시 반환하라. 이렇게 얘기해. 일주일 만에.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삼국 간섭. 그래서 1895년도 3월 29일 날, 바로 일주일 만, 일주일도 안 돼서 6일 만에 다시 반환하게 합니다. 그러면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건 러시아 플러스 독일 플러스 프랑스. 이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일본을 누른 거니까 러시아 세력이 주동했고 러시아 세력이 세진 거죠.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세졌죠? 삼국간섭에 의해서 러시아 세력이 세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청은 엎어졌고, 누구랑 누구, 누구의 대립으로 이제 귀결되는 겁니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대립구도로 가는 거죠. 그 전에 개항 이후에 청과 일본이 대립하면서 청일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청은 꼬꾸라졌고 청을 대체해서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이 대립하니까 10년 뒤에는 무슨 전쟁이 터지겠어요? 바로 러일 전쟁이 터지겠죠. 이게 역사의 흐름이야. 아닌 게 아니라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러일 전쟁 발발합니다. 거기서 또 누가 이겨? 일본이 이기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단 여기서 삼국 간섭에 의해서 다시 또 세지니까, 조선에서는 민비 세력이, 오, 야, 이 러시아가 센데, 러시아랑 친하자 해가지고 인하거일 정책을 써. 인하거일 정책을 씁니다. 인이라고 하는 건 끌어들일 인자야. 인아 아라사 러시아, 아라사 세력을 끌어들여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제거하자. 거일이라고 그래. 거일, 일본을 제거하는 정책을 펴니까, 야, 우린 니네 싫어,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 해가지고 우리랑 기껏 지네가 전쟁해가지고 뺏은 땅도 지금 러시아가 주도해서 삼국 간섭에 의해서 다시 또 뺏겼는데, 아주 상국이었던 자기네 러시아하고 상국이었는데, 러시아가 조선하고 친하고 그 핵심에 민비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전쟁할 수도 없고, 얘네가 연합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고리를 끊자라고 얘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누구냐? 바로 조선의 민비죠. 그래서 민비를 여우사냥이라는 비밀 암호명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살해하는 국제적인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게 바로 을미사변인 거죠. 을미사변. 미사진인 거. 이게 바로 1895년 음력 8월 20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을미사변에 의해서 다시 또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지. 그지? 그래서 일본, 러시아, 일본, 러시아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방국이 다 통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러일 전쟁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을미사변을 일으킬 때그 직전에 있었던 일본 공사는 외교관 역할을 했던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하는 앤데,
이미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민비를 살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일본 내각에서 다 합의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했던 것은 이토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행동대장으로 온 놈이 바로 이제 미우라 고로라고 새로운 일본의 여기는 군바리 출신이야. 군바리 출신을 외교 경험이 전무했던 애를 여기다가 새로 공사로 부임을 시켜요. 이노우에 가오루는 그럼 교체됐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안 가고 조선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애기 때문에 안 가고 걔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코치를 해. 그래놓고 걔가 들어온 지 36일 만에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행동대장으로 이제 군바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을미사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친일내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친일파들 다 해서 군걸 다 또 막아놓고 그래놓고 을미사변 일으켜놓고 을미개혁을 하는데 을미개혁 갑오 3차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생들은 이런 해가지고 국모를 죽였기 때문에 나라의 어머니라고 하는 왕비를 죽였기 때문에 을미사변과 또 을미개혁에서 이제 단발령 사건이 나오거든요. 머리를 잘라라 라는 것 때문에 고종이 먼저 머리를 깎고 애들에 나왔더니 그랬더니 지랄인 줄 알아요 해가지고 이제 계기는 의병이 을미의병이 되는 거예요. 을미의병 의병전쟁이 이제 나오는 거죠. 1차 의병전쟁 이게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거다. 1895년부터 6년 사이에 터진 거. 자 이러다 보니까 고종은 쫄았죠. 그래서 쫄아가지고 자기도 죽을지 몰라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그러면 을미사변 때 일본 놈들이 얼마나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느냐. 경복궁 북쪽에 건청궁 오코루라고 하는 건물에 거기 을미 명성황후가 이게 기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무참하게 칼로 난도질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시신조차도 바로 그 앞에 야산에 기름을 부어서 석유를 부어서 불태우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게 바로 일본 놈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는 국제적인 범죄죠. 요거는 남의 궁궐에 와가지고 왕비를 죽이고 시신을 태우는 칼로 난자한 다음에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게 바로 일본 놈들이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좀 퍼뜨리고 알고 만행을 좀 공분을 사고 이래야 할 텐데. 그래서 고종은 야 이거 어디로 튀지? 해가지고 처음엔 미국 공사관으로 튀려고 했는데 걸려요. 이미 국문을 전부 다 일본 놈들 친일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튀냐면 최종적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튀는데 튈 때도 어떻게 튀냐? 궁궐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게 다 막죠. 특히 미국 공사관으로 튀려고 하다가 걸렸던 사건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춘생문 사건이야 그래. 춘생문을 통해서 튀려고 했는데 걸렸어요. 그러니까 더 삼엄하게 경비를 하죠. 그런데 묘한 꾀를 짜내는 게 지밀 상궁이 있습니다. 아주 최측근 상궁이 상궁도 품계가 높은 상궁은 이제 가마타고 집에 이제 밖에 나가는데 자기의 사가의 친정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병환이 있다고 이제 나갈 때 가마를 타고 나가는데 상궁 가마가 꼭 그 요일에만 나갑니다. 그 시각에 나갈 때 이제 다 떠들어 보죠. 근데 상궁 가마 이제 다 알아. 어느 때부터는 당연히 상궁 가만 줄 알고 이걸 떠들러 보지 않아. 계속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아 이제는 안 떠들러 보는구나 해가지고 고종을 그 상궁 가마에 태우고 이불 포대기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러고 빠져나가요. 그때도 열어봤으면 걸리는 건데 안 열어봐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나가서 그런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관파천이라 그래.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 도망갈 파자야. 천 옮겼다 도망가 옮겼다 처소를 이걸 아관파천이라 그래. 1896년도 2월부터 1897년도 2월까지 1년 정도 가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권은 다 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또 러시아 세력이 또 세졌지. 그지? 예, 그래서 일본 러시아, 일본 러시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러시아 플러스 강대국 여러 나라, 열강들의 이권 강탈이 극심해지는 시기가 이때가 되는 거예요. 이권 침탈. 야, 이거 줘, 저거 줘, 저거 줘, 이거 줘. 그냥 다 줘. 이권 침탈이 극심하다. 이런 시기에 아 나 이런 시 나라 꼬라지 개판이네 해가지고 다시 복권돼가지고 갑신정변 때에 망명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복권돼가지고 들어왔던 사람 중에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서재필이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어요. 독립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면서 처음에는 격일간지였고 한길판, 영문판, 나중에 1899년 1년 정도는, 물론 독립협회는 98년에 해산됐지만 99년도에 윤치호가 개인적으로 독립신문을 더 1년 간행하는데 그때는 일간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격일간지였는데 일간지가 되거든. 독립신문을 만들고 3개월 있다가 독립협회를 조직을 해요. 독립협회. 그럼 독립협회 활동 기간은 언제냐면은 1896년부터 1898년까지 2년 동안 활동하는데, 여기서 독립도 중국 사신이 드나들던 문, 요 모 영은문이라는 걸 은혜롭게 맞이하는 문이다 해가지고 요걸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건립하고, 독립문 또 중국 사신이 묵던 숙소 모화관, 중화를 사모하는 숙소, 요거를 개수해서 독립관이라고 개칭합니다. 독립관. 그러면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독립관, 이런 독립이라는 명칭은 왜 쓴 거겠어요?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독립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반청이 나온 거예요. 반청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청을 반대하겠다는 생각으로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독립신문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때 서재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청은 청일전쟁에서 깨져가지고 넘어졌거든요. 엎어진 애를 마치 우리가 넘어뜨린 것도 아닌데 난 니네 싫어, 뭐 이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야. 이때는 사실은 일본을 배척해야 돼서 반일을 내세워야 되는 거죠. 반일 혹은 척외를 농민들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청을 내세웠단 말이지. 네, 반청. 이게 한계야.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죠. 사실은 국권이 이제 위축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서재필은 갑신정변 때 김옥균과 같이 일본을 등에 업으려고 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프랑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반대하지만 일본, 미국, 영국에 대해서는 관대한 한계가 있다. 독립협회 한계가 그겁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지금 나라 꼬라지 개판 아니냐 해가지고 고종이 다시 좀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해. 독립협회에서는 뭐겠어요? 자주국권, 그지? 예, 자주국권. 국권이 지금 침탈당하고 있으니까 자유민권, 자유민권. 특히 서재필은 망명 갈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김옥균은 일본으로 갔다가 상해에서 이제 다시 상해로 망명 갔다가 거기서 홍종우라고 하는 사람한테 암살당해서 들어와서 시체가 또 잘리긴 하지만 서재필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있으면서 닥터가 됐다가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민권이 좀 신장된 모습 좀 보고 그래서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우리가 강하기 위해서는 개혁해야 한다. 자강개혁 이런 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러시아 공사관의 고종이 왕위가 있으니까 야 이거 뭐냐 자세 안 나오게 컴백홈 해가지고 고종의 환궁을 요구합니다. 환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조성해서 고종이 다시 돌아와 환궁. 어디로 돌아오냐면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경운궁. 이 경운궁이 이른바 나중에 덕수궁이 되는 거죠. 덕수궁. 그럼 덕수궁이라고 하는 궁헌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원래 경운궁인데 환궁이 이제 1897년입니다. 1897년에 나중에 덕수궁은 1907년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해요. 퇴위당하고 순종을 즉위시킨 다음에 고종이 이제 궁궐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 경운궁으로 나앉게 되는데 그때 다시 이제 덕수궁이라는 궁호를 쓴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오래 사세요 이런 의미로 덕수궁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러니까 비운의 궁궐인 거죠. 덕수궁이라는 궁호는 사실은 1907년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래놓고 이때 돌아와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바꾸는 거야. 대한제국. 대한제국. 황제가 주인이 되는 나라다 이런 의미로 이제 물론 황제 즉위식을 합니다. 연호도 광무라고 개칭을 하고 1897년에 그러면 덕수궁이 어디냐? 바로 러시아 공사관 바로 옆이죠. 왜? 지금 러시아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열강의 이권 침탈이 극심하고 이권을 다 내주다 보니까 약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환궁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걸 설립하더라. 대한제국. 1897년입니다. 그래놓고 이때 이제 광무라고 연호도 고치고 그래놓고 개혁한 게 광무개혁이에요. 근데 광무개혁의 기본 방향이 뭐냐? 구본신참이라 그래.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것은 참고만 한다고 하는 복고 반동적인 거. 광무개혁.
이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터진 것이 바로 러일 전쟁이 터진다 그랬죠. 러일 전쟁이 터져요.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이 1904년도 2월부터 가지고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터지거든. 그래서 러일 전쟁 때에 또 누가 이깁니까? 아이고 쪽발이가 이기네, 그렇지? 일본 세력이 또 세지는 거야. 이제 견제할 애들도 없고. 그러면서 러일 전쟁 때에 군사상 필요한 요지를 마음대로 점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강요해서 뺏어가는데 그게 한일의정서입니다. 1904년도에 한일의정서 2월 달에 한일의정서 역토 둔토를 뺏어요. 그러니까 군사상 필요한 역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나 군대나 관청이 주둔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거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강요받은 강요한 거, 이게 이제 1904년도 한일의정서입니다. 역토 둔토 뺐고 추가해서 그건 뺏었고 황무지도 지니까 마음대로 개간해서 사용할 특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해서는 보안회하고 농광회사가 반대해서 철회시키는 투쟁을 합니다. 성공시켜요. 그래서 그건 뺏지 못하지만 보안회하고 농광회사는 해산당하고 만다. 그래서 보안회가 황무지 개간권 반대 투쟁에서 성공했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 그런데 해산당하고 그 보안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헌정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1905년도에 헌정연구회도 1906년도에 해산당하고 다시 또 뭘로? 대한자강회를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놓고 러일전쟁 이후에 한일의정서 다음에 제 1904년도 8월 달에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걸 또 체결합니다. 제1차 한일협약. 그냥 1차라는 말은 없어요. 문서상은 한일협약입니다. 그냥 한일협약. 한일협약. 이게 1904년도 8월이야. 이른바 고문정치라고 하는 거지. 고문정치는 뭐냐? 외교와 재정 분야에 일본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앉혀서 내정 간섭하는 거. 그래서 외교 고문으로 누가 오냐면 스티븐스라고 하는 미국 놈이 와요. 그러면 일본 놈이 미국 놈을 추천했다는 얘기는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그 스티븐스 개새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다음에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르기약으로 외교권 뺏었을 때 일본이 그럴 때 그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는 미국에 가서 아우 을사르기약은 very good, nice, wonderful 이 지랄했던 놈이 스티븐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밀월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믿어도 못 되는 거고 일본 놈은 더욱이 그렇고 그러다가 1908년도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서 누구한테 뒤져요? 전명훈 장인환 의사에 의해서 뒤지잖아. 스티븐스. 자, 그럼 이제 제1차 한일협약이고 그런 다음에 아유 1905년도에 을사르기약을 강제하는 거예요. 을사르기약. 1905년도 11월 17일 날 자, 이건 외교권 뺏은 거죠. 외교권 강탈.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드디어 이제 통감부라는 명칭이 나오네. 아유, 그치? 네, 설치. 그래서 초대 통감으로 온 개새가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 이토. 자, 그래서 통감부라는 거는 이때 설치된다고 하고 건물 자체는 1906년도에 만들어졌지만 1910년까지는 통감부라고 칭해야 되고 1910년부터는 조선총독부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을사르기약을 체결하면 외교권을 뺏으려면 그러면 재정고문으로 들어온 새끼가 누구냐? 제일 잔일협약 메가다. 그 메가다라는 놈이 와가지고 재정고문으로 와서 화폐 정리 사업을 해요. 1905년도. 그래서 화폐를 새로운 백동화라는 화폐를 발행할 테니까 요거로 다시 신식 화폐로 바꿔라. 기존 화폐를. 그런데 그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갑을 병으로 나눈단 말이야. 화폐 정리 사업. 세 등급으로 나눠요. 갑종과 을종과 병종으로 나눠가지고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바꿔라. 그런데 액면가로 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갑종, 요거는 액면가로 줍니다. 100% 아주 새 돈 있죠. 흠집 같은 거 없는 거 100%로 바꿔준다면 을종 판결을 받은 거는 좀 흠집 나고 뭐 이런 것들은 헐고 이런 것들은 한 45% 가격밖에 서주지 않아요. 병종 판결 난 거는 폐기 처분해. 폐기. 그래서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내가 예컨대 만원짜리 좀 구겨졌다 지금 그러면 구겨졌어도 은행 가면은 새 걸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죠. 또는 만원짜리 반 잘라졌어도
그 은행 가면은 만 원으로 다시 만 원권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 지네가 판단해가지고 다 폐기 처분해. 3등급 병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조선인 화폐 자산을 완전히 다 약탈하는 겁니다. 통화정책도 지대 맘대로 해요. 요게 바로 화폐정리사업이다. 그래서 조선인 화폐자산을 완전히 약탈하는 이런 제도를 화폐정리사업이라고 한다. 그럼 내가 지금 10억 있는데 은행 가서 새로운 돈으로 바꿔주세요. 액면 그대로 10억 원을 주세요. 그러면 이거 다 못 써 해가지고 1억밖에 안 주거나 폐기 처분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액면가로 줬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외교권을 또 뺏으려면 다른 나라가 간섭하면 외교권을 뺏기 어렵죠.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갈 게 있어요. 1904년도 제1차 한일협약과 을사리계약. 이 을사리계약을 사람들은, 곧 학자들은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을사리계약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다. 이거는 타이틀 문서상 명칭도 없기 때문에 또 국제법상 무효고.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요 사이에 1905년도 지금 이게 11월이죠. 근데 7, 8, 9월 달에 가스라테프트 미락이라는 게 여기서 체결됩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락이라고. 이거는 1905년도 7월 달이에요. 7월. 가스라 다로 일본 총리하고, 일본 놈이야. 테프트 미국의 육군 장관입니다. 미국 놈. 여기 테프트 미국의 육군 장관이 일본 도쿄로 건너가서 일본 총리를 만나요. 가스라 다로를 만나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먹는데 미국이 오케이 해준다. 반면에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데 일본이 오케이 한다. 서로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세와 요 개세는 쌤쌤이라는 얘기지. 미국과 일본은 한통속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놓고 두 번째 제2차 영일동맹이 있습니다. 물론 제1차 영일동맹은 1902년도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인도 먹 이제 우리랑 관련이 없고 제2차 영일동맹이라고 있어요. 영일동맹. 1905년도에 8월입니다. 이건 8월. 한 달 뒤죠. 7월, 8월. 이때는 영국이 인도를 먹는다는 거. 일본이 조선을 먹는다는 거. 서로 합의한 거야. 그러니까 영국 놈도 미국 놈하고 동일하게 일본을 동조하고 있었어요. 그래놓고 세 번째 포스머스 조약이 있습니다. 포스머스 조약. 요거는 1905년도 9월 달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이거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이제 일본이 조선을 먹는데 러시아가 손든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포스머스 조약이에요. 그래서 1905년도 7, 8, 9월 달에 다른 나라가 조선을 먹지 않게끔 다 정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뭐 한다? 11월 달에 조선의 외교권을 뺏는 겁니다. 이 순서를 알아두셔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고문정치 이후에 을사리약과의 사이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스머스약, 7, 8, 9. 그런 다음에 아 조선이 독점적으로 외교권을 뺏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순서. 이때부터 러일전쟁이 벌어지는 이때에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도 끼지 않겠다. 국외 중립. 러일전쟁할 때 중립을 선언한다. 선언하지만 의미 없어요. 공허한 메아리로. 그래서 이거는 마음대로 뺏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뺏길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한말이라 그래. 대한제국 말기라고 하는 거죠. 한말. 식민지가 되어가는 민족적 위기 상황에 불어닥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화로 을사의병으로 외교권을 뺏기니까 제2차 의병전쟁, 을사의병이 터지는 거예요. 을사의병. 이거는 1905년부터 6년 사이에 병 5년까지 을사의병. 이때는 뭐 양반 다 있습니다. 평민 출신, 뭐 평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신분제 폐지됐기 때문에 쓰진 않지만 평민 출신이었던 사람 중에서 또 들고 일으켰던 사람도 다 있어. 을미 때도 있고 을사 때도 있고 정미 때도 다 있습니다. 단 평민 출신 의병장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을미 때도 있었어요. 신도석은 다 있습니다. 근데 신도석이 을미의병 때는 뭐라고 했냐. 이 경상북도 영해 지역의 의병 중군장, 그러니까 중대장격 이런 의미였고, 을사의병 때는 영릉의병장이라는 명칭으로 조금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게 대표성을 띄어서 평민 출신 의병장이 이때 크게 활약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처음 등장했다 그러면 안 돼요. 평민 출신 의병은
의병장도 그렇고 을미의병 때도 신도석은 참여했고 들고 일으켰어요. 을사의병 때도 있고 정미의병 때도 있습니다. 정미의병 때도 13도 창의군을 결성했을 때 한 100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집결을 해요. 신도석도. 그런데 서울 진공작전할 때 배제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하들하고 내려가게끔 만들거든. 그래서 신도석이 의미 있게 활약한 건 을사의병 때지만 을미, 을사, 정미 다 있었다는 거. 근데 기출 문제도 잘못 내서 제가 출제위원하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직 같은 경우에 내가 논쟁을 하고 좀 녹음까지 다 해놨어요. 출제위원하고 다 얘기하면서 당신들 왜 국가직에도 잘못 내가지고 그걸 또 베껴냈다고 고백하더라고. 그러면 시험 출제하는 사람도 이쪽이 전공 아닌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냥 개론서에 을사의병 때 신도석이 크게 활약했다는 것 가지고 이때 처음 등장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네가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그런 선에서 마무리했는데 을사의병 때 이렇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을사리각 이후에 이제 나타난 사건은 뭐냐. 고종은 이건 자기가 설명라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반대다.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무효를 선언하고 대한매일신보에도 무효를 선언하는 문서도 올리게 하고 그런 다음에 1907년도에 특히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가 고종한테 몰래 또 밀서를 보내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는 상극이었으니까 그래서 헤이그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여러 강대국들이 평화회의가 열리니까 여기서 와서 호소하면 자기네가 좀 돕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래가지고 고종은 그걸 많이 믿어서 거기 의지해가지고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위종, 이상설 서로 이제 따로 갔지만 이준, 이위종, 이상설 여기에 유경공원 선교사였던 헐버트 이 헐버트 또는 이런 사람 헐버트한테 을사리각에 대한 무효의 친서를 써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좀 호소해달라 해가지고 서신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아유 개념 없는 거지. 지금 미국이 지금 일본하고 찰싹 붙었는데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헐버트는 갑니다 워싱턴에. 그런데 만나지도 못해요.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 다시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기존에 가 있었던 이준, 이위종, 이상설과 더불어서 같이 외교 활동을 하지만 거기서 이미 강대국이 다 누구 편이야? 일본 편입니다. 그러니까 만국 평화회의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놓고 기자회견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맙니다. 거기서 이준 열사 열병으로 돌아가시지, 그지? 이준 열사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고종은 지밀내시 뭐 이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총을 준비하라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놓고 내시한테도 주고 그런 다음에 상선 내시를 동원해가지고 최측근이니까 너도 어떤 놈을 죽여라. 을사리계약을 체결했던 요 놈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순종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아버지면은 더군다나 1897년도 대한제국 만들었고 황제가 주인이라고 하고 99년도에는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문서를 반포해가지고 전문 구조로 그래서 모든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을 황제 1인에게 다 집중시켜요. 그럼 군사권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총을 준비해라 해가지고 쏴 죽여야지. 그게 황제지, 그지? 그 짓거리도 안 하고 있다가 나라 다 거들어 먹었어. 그래놓고 을사리약을 체결했던 주동인물 이완용이라든가 을사오족이죠. 정미칠조약을 그래서 하늘신협약을 체결하는데 또 앞장섰던 여기 그대로 있는 애들이야. 정미칠조 그 다음에 국권강탈할 때 거기 동조했던 세력 그 이완용한테 나중에 1910년도 나라 뺏기고 나서 오히려 하사금까지 내려요. 왕실 좀 잘 보호해달라고. 이게 바로 고종의 면목이야. 그게 왕입니까? 왕 아니죠. 임진왜란한테 선조 같은 놈이 왕이야? 고종이 왕이야? 왕을 왕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막 신격으로 높이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냥 인간이고 나라를 지켜야지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을사리각 이후에 바로 해교 특사 파견이 있어야 돼. 그걸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요. 고종 강퇴 1907년도. 그러니까 1907년도는 세 가지 사건이 의미가 있습니다. 해교 특사 파견 다 7월인데 날짜만 좀 다릅니다. 순서상으로는 해교 특사 파견 이걸 구실로 고종 강퇴시켰다는 거. 그래놓고 한일 신협약을 강제합니다. 차관정치예요 이른바. 행정각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장관급 밑에 차관을 배치해서 문서상으로는 뭐냐 통감을 두었다 그러면 을사리각입니다. 통감부 설치. 그런데 이미 들어온 통감에 의해서 추천된 고등관리 임명을
그래서 고등관리 임명해서 한국의 어떤 행정권을 장악한다. 이런 말하면 차관 정치인 거야. 한일 신협약 1907년. 그래놓고 하나 마지막으로 1907년 7월 30일 마지막 날 바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까지 해산당해요. 어? 군대 해산. 자, 그럼 1907년도 뭐 있어? 해그 특사 파견 하나 있었다. 그걸 구실로 고종 강퇴당했고 한일 신협약을 강제당했고 차관 정치. 그래놓고 군대가 해산당하는. 그때 대한제국의 최후의 보루였던 군대가 몇 명이냐? 한 8,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8,000명이면요 고등학교 한 10개 되려나? 요거 가지고 나라 지키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무너져 가고 있었긴 했어. 어? 왜? 이미 농민들 다 죽였거든. 어허. 자, 그런 다음에 1908년도가 되면 이미 뺏은 토지 관리하기 위한 식민지 지주회사가 들어와. 마치 인도에 있었던 영국의 동인도회사처럼 이게 바로 동양척식주식회라고 하는, 주식회사라고 하는, 줄여서 동척이라고 하죠. 식민지 지주회사예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들어와서 토지 관리하고 있었고 거대 지주로서. 그런 다음에 1909년도 기유년입니다. 각서 써줍니다. 뭐 써줬어요? 감옥사무권 사법권 다 박탈당해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걸어 들어가서 새토막으로 나와. 아, 이게 감옥사무권 사법권 박탈. 이게 1909년 기유 각서입니다. 1910년 6월 이미 헌병경찰제가 실시가 돼. 일본놈 헌병들이 들어와가지고 군복 입고 경찰 업무 대행하고 헌병경찰제 경찰권 박탈입니다. 1910년 6월.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날 경술국치가 요때요. 경술국치. 경술년에 국가가 지역적으로 국권이 강탈당합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그런데 이것도 무효라 그랬죠. 그래놓고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걸 알고 얘네가 숨겨요. 그리고 29일 날 마치 체결된 것처럼 그래서 공포해버린다고 일본 놈들이. 정식 명칭은 지들 문서상으로는 한국 병해방하는 조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도 무효다. 어? 이것도. 자, 그래서 이거는 통감부 직원이 한 사람이 필체인 것이 확인이 됐다 그랬죠. 두 부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비준된 것처럼. 이건 일본도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을사리약은 타이틀도 없고 또 최고 통치권자의 서명 날인도 없고 둘 다 그렇습니다. 어? 경술국치, 국권 강탈이야. 아하, 국권 강탈. 그래서 한말 이제는 식민지가 되어가는 민족적 위기 상황이 터진 것이고 요 사이에 정미의병도 있는 겁니다. 왜? 해산된 군인들, 군대까지 해산당했기 때문에 해산 군인도 이제 의병이 합세하기 때문에 화력, 무기, 조직력, 전투력 이게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의병 운동의 곧 의병 전쟁의 규모는 을미, 을사, 정미 이렇게 있을 때 을미보다 을사가 크고 을사보다는 정미의병이 규모는 더 크다. 오케이? 정미의병. 1907년부터 8년까지 뭐 9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제가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 해가지고 의병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는 게 1909년입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해. 예? 전라도 의병들이 심지어는 전선 자르고 막 그랬다고 전신줄 이렇게 전선 자르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주민들 잡아가지고 눈 가리고 그 다음에 손 뒤로 묶어서 뉘인 다음에 작두로 목을 잘랐어요. 사진 다 있습니다. 작두로 뉘어가지고 사람 목을 밟아가지고 자르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게 바로 쪽발이에요. 친일파들. 이땐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하려고 하지만 경기도 양주까지 왔는데 총대장 이인영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내려가. 아, 이런. 그걸 왜 들고 일으켜? 그럼 한계가 뭐야? 을미의병 때는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니까 자진 해산하는 한계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을사의병 때는 최익현이 마지막으로 계기지만 동족의 부대와는 총칼을 겨눌 수 없느니라 해가지고 스스로 무기 버리고 잡혀. 그래놓고 쓰시마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요. 뭐 옛날에 그렇게 오도한 적도 있죠. 최익현은 적이 주는 음식은 뭐 먹지 않다가 단식하다가 순절하였다 뭐 이래 됐지만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먹었어. 먹었는데 간수가 희롱을 해. 응? 그래가지고 단식투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도소장격에 해당되는 애가 사과합니다. 선생 미안하오 해가지고 사과해. 그게 다시 먹었어. 음식을 먹었는데 풍토병으로 배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그래서 죽어요. 어? 그러니까 단식으로 이렇게 투쟁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배에 복수가 차서 죽는 게 사실관계입니다. 물론 죽은 것이 거룩하게 죽은 건 맞지만 그렇게 해서 무기를 버릴 바에 왜 의병운동을 일으키냐고. 일으켰으면 일본놈하고 싸워야지.
그지? 이거를. 그런 한계가 있고, 정미의병 때는 평민 출신 의병장 이런 사람들을 서울 진공작전에 배제시키고, 사실 의병은 유격 전술인데 누가 더 잘합니까? 글 읽었던 양반들이 잘, 유생들이 잘합니까? 아니면 아 삽질 많이 하고 곡괭이질 많이 하고 했었던 낯질했던 농민들이 더 잘합니까? 농민들이 더 잘하죠. 평민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다른 의견이 있다고 총살로 죽인 경우도 있어요. 정미의병 때는 양반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그런 한계도 보이고, 또 총대장 이인영은 진격하다가 동대문 밖 30리, 경기도 양주 그 30리면은 지금 망우리 공동묘지, 그렇죠? 구리시 이쪽까지 갔는데 동생이 와요. 동생이 와서 형님 무슨 일이냐? 예,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아 이런 해가지고 아 불효는 불충인 것이지 해가지고 나는 아버님 3년상을 치러야 되겠네 하고서 상당했다고 내려갑니다. 총대장직을 포기하고. 그래서 군사장 허위가 분전했지만 개박살 나서 거기서 즉사해. 에? 이런 한계가 있고. 그럼 나중에 그 이인영은 동지들이 다시 또 모였다고 이인영한테 아 다시 또 거병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나는 3년상을 치러야 하네 하고서 안 한대. 그래놓고 지는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이인영도 잡혀 죽어요 원주에서. 그럴 것 같으면 거룩하게 한번 들고 일으켜야지, 그지? 의병 총대장 정도 됐으면 그런 개인적인 일은 동생한테 좀 맡기고, 그러면서 다시 설령 갔다 하더라도 다시 좀 들고 일으키고 그래야지.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잡히는 그런 꼬라지가 이게 말이 되느냐. 다 한계는 있다. 한계는. 신도석도 다 있다고 했어요. 을미, 을사, 정미 다 있는데 가장 크게 활약한 것은 을사의병 때고, 서울 진공작전 할 때도 경기도 13도 창의군 결성할 때도 왔는데 서울 진공작전에 배제돼서 100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시 이 경상북도 영해평해 이쪽으로 돌아갔다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고.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선생들도 몰라요 보면. 자, 이게 바로 농민전쟁 이후에 1910년까지의 사건 흐름 순서입니다. 제가 계기적으로 얘기했죠. 무조건 연도 쓰고 외우고 하라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됐는지 이거를 계기적으로 인과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 차원에서 연도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단 여기서 조금 더 한다면, 이권 강탈이 극심한 사건이 어떤 사건 직후다? 아관파천 직후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 중에서 고종의 환궁도 요구하고, 또한 뭐도 했냐면 만민공동회도 개최했죠. 중요한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게 있어. 공동회. 만 백성들하고 함께 참여해서 공동의 정치 집회, 대중 집회를 가졌던 것인데, 이게 1898년입니다. 한 10여 차례 있는데, 그 만민공동회 중에 한 번은 진보적인 박정향 내각을 불러가지고 같이 정치 토론을 한번 거행했거든. 이거를 특별히 관민공동회라 그래. 관과 민이 합세했다 해서 관민공동회라고 합니다. 공동회를 개최. 그러니까 이것도 만민공동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898년인 거죠. 여기서 정부의 의견 6개를 드린다는 문서가 나와 헌의 6조가 제시되는 겁니다. 드릴 헌자, 의견 6개를 드리옴, 헌의 6조를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독립협회에서는 자유민권 차원이라든가 자강개혁 차원에서 뭐 하냐면은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해요. 의회 설립운동. 설립운동을 전개한다. 그래서 50인 의회, 50인 의회를 민회를 이제 설립할, 국회를 설립할 단계까지 갔어. 고종한테도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고종도 허락하기를, 그러면 민선 니네가 알아서 25명을 뽑아라, 플러스 정부가 임명하는 국회의원 관선 25명을 임명할 테니 해가지고 의회 설립운동 단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의회식으로, 그 전에 중추원이라는 관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합의 회의기구로서 의회식 중추원으로 만들려고 허락까지 받았는데, 반대파가 모함하는 거예요. 반대파 수구 꼴통애들이 바로 황국협회, 이제 꼴통들이 수구 세력, 수구파가 독립협회를 모함하고, 그래서 고종한테 그래. 배야, 쟤들 공화정 안 되는데요. 이렇게 꼬드겨. 뭐라? 공화정? 공화정이 무엇이냐? 뭐 함께 화합하는 정치입니다. 아니 그거는 뭐 괜찮지 않느냐. 아 그런데요, 공화정을 하려면요 국민주권주의랍니다. 국민주권. 뭐라?
국민 주권이 무엇이냐? 주권이 국민한테 있답니다. 뭐라? 내가 주인 아니냐? 뭐 이런 식 기분 나쁘지, 그죠? 또 하나 권력 분립되어 있습니다. 권력 분립. 입법, 사법, 행정부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뭐라? 권력을 나누겠다. 이런 식 기분 더 나빠? 그 다음에 법치주의입니다. 법에 따라 통치합니다. 아니 법은 우리도 뭐 대한민국 국제도 있고 있지 않느냐? 법치주의. 근데 그것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뭐가? 사회적 특수신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수신분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왕정이 없는 겁니다. 뭐라? 그럼 난 뭐가 되는 거냐? 예, 저 평민됩니다. 저 폐하게. 뭐라? 야, 깨라. 해가지고 결국은 황국협회라고 하는, 황국협회는요, 보부상단체예요. 원래 황국중앙총상회의 시전상인들 단체가 1898년도에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다가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황국협회라고 하는 걸 조직합니다. 황국이라는 말은 뭐 모두 대한제국 시기, 황제 시기에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1897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바로 이제 황국중앙총상회 황국협회 98년도에 다 만들어지거든. 떨어져 나와서 보부상들은 황국협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요 독립협회하고 굉장히 친했던 단체는 황국중앙총상회, 그 시전상인들이야. 시전상인들은 황국중앙, 중앙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잖아. 중앙총상회. 얘네들하고 같이 상권 수호도 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떨어져 나온 보부상단체, 황국협회, 수급파들이 만든 꼬드겨가지고 황국협회는 보부상단체입니다. 이것도 98년인데 얘네랑 독립협회랑 싸우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경찰력 동원해가지고 해산시키고 독립협회도 그때 해산당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아 독립협회하고 시전상인단체인 황국중앙총상회는 친했다. 그러나 여기서 떨어져 나간 대립하고 있는 보부상단체인 황국협회는 시전상인들 단체인 한국중앙총상회하고도 대립하고 독립협회하고도 대립하면서 정부의 혓바닥 노릇을 하는 어이없 활동을 했다. 이게 이제 한국협회입니다. 자, 그러면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98년이지만 대한제국은 요 중간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졌죠. 1897년도에. 그런 다음에 고종은 기분 나쁘니까, 사실 공화정 한 것도 아닌데 주장한 것도 아니고 입헌군주제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독립협회 해산시키고 자기 권력 뺏길 것 같으니까 99년도에 대한민국 국제라고 하는 걸 반파하는 거예요. 전문 구조로 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바로 이제 시기에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대한민국 국제라고 하는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을 황제 1인에게 집중시킨 문서를 공포한다. 전문 구조로. 요거는 독립협회 해산된 다음 해라는 얘기입니다. 대한제국 시기라는 것만 생각하고 바로 1897년 대한제국 수립하고 대한민국 국제가 이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시험 문제도 한번 나왔어. 순서 문제로. 그래서 내가 근현대 사회는 더욱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요 사건 순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 순서를 안다면 90%는 여기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876년 개항부터 흐름, 지금 칠판이 작아서 두 번으로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농민전쟁까지 전에 있었고 농민전쟁 워낙에 중요해서 한바닥으로 한 시간 정리했고 그 이후에 농민전쟁 이후에 사건을 계기적으로 대외관계부터 1910년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요거 모르면 돈 내고 틀리러 가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응? 반드시. 자, 이래서 1910년까지 사건 순서 정리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우리 책으로 이제 중요한 거 띡띡띡 딱 체크하고 그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부터 다시, 그러니까 63쪽부터 책으로는 제가 중요한 거 텅텅텅텅 어떤 거 봐라. 사건 이미 다 했으니까 이걸 책으로 보실 부분을 제가 정리하고 사료까지 어떤 거 보라고 정리하고 그리고 쭉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개항 이후에 경제, 사회, 문화 파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